안녕하세요. 이번 곡은 건지나의 끝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요즘 커버를 올릴 때 하단부에 지금 연주하는 코드와 다음 나올 코드를 이렇게 이미지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따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조금 속도가 빠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천천히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기타 곡은 아니에요. 근데 건지나 양이 라이브 하는 영상을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인트로는 이렇게 D-7 플랫 5 이렇게 지그재그로 잡는 코드입니다. 5, 4, 2, 3. 다음은 G7 플랫 13. 자, 플랫 13에서 7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잡고, 여기 앞에서도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 두 개 잡아주고, 베이스를 3번.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떼줘요. 이렇게 되죠. 다시 보여드리면. 그죠? 다음은 C-7. 여기서 3번 발에. 자, 다음은 G7, 13. 아까 플랫 13 잡았던 거, 여기서 잡았던 거 똑같이 두 칸만 내려가면 됩니다. 새끼손가락 다시 떼주고요. 다음은, 자, B플랫. 여기서 A마이너 모양처럼 잡으면 돼요. 5번에서 2, 6번에 3, 4. 베이스는 6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잔잔인데 여긴 베이스가 6번이에요. 다음은 D샵7. D샵7은 4번 프렛부터 여기서 C코드 모양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끼손가락으로 1, 2, 3.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베이스는 5번입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새끼손가락 뗐고요. 여기서 똑같이 새끼손가락 뗐고요. 둘, 셋. 네, 이렇게 인트로입니다. 다음은 둘, 셋. 둘. 둘, 셋. 둘. 자, 여기는 리듬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쿵짝. 둘, 셋. 하나, 둘, 셋. 쿵짝. 둘. 여기서 반음 내려가는 진행이죠. 둘, 셋. 둘, 셋. 여기서는 D샵 9 서스포 이렇게. 그래서 G샵 메이저 7 4번 프렛 발에 잡으시고요. 둘, 셋. 다음은 C마이너 7 2, 3, 4. 그다음에 6번. 8번 프렛입니다. 둘. 하나, 둘, 짝. 짝. 둘. 하나 내려가고 또 하나 내려가고 둘, 셋. 자, C샵 마이너 세븐입니다. 아까 C마이너 세븐에서 하나 올라오면 되죠. 둘, 셋, 둘. 자, 여기서 6번 프렛 D샵 9 서스포 전체 잡으시면 되는데요. 6번은 안 써요. 아랫줄 5개만. 고개를 채로 둘, 셋.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차라리 이 말을 하지 내가 싫어졌고 말을 하지. 자, 여긴 코드가 다르죠. F-9은 8번에서 2, 3, 5, 6번에 4, 5, 4, 3입니다. 짝, 둘, 짝.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A#7 13은 여기 지금 F-9에서 새끼손가락과 1번 손가락 그대로 두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 손가락을 2번 손가락을 7번 프렛 3번 줄, 네, 베이스로 6번 줄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C#7
4번 발에 잡고 여기서 3, 2, 4 따고 말을 하지 하면서 마이너 메이저 7에서 마이너 7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은 B플랫 여기 6번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니 하면서 위에랑 뭐 거의 비슷해요. 내가 갈게 둘 셋 자 여기는 제가 하나 둘 셋 쫙 끊어주고요. 자 여기서 7번에서 이렇게 하나 올라갔어요. 걱정하지마 싫어진 거잖아 그래 난 까지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전주에서 나왔던 코드 진행이에요. 떠나줄게 샵 마이너 둘 조금씩 넌 변했다. 자 이렇게는 1절이랑 똑같습니다. 뒤에도 똑같고요. 뒤에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네가 없는 하루가 사실 나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하면서 F-7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그 전에 코드 진행에서는 F-9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서는 7이에요. 8번 프렛 잡고 여기서 A-7 포지션으로 2, 4 2, 3 이렇게 해요. 박자는 그 다음에 두 개 내려오면 D샵 7 두 개 내려간 상태에서 한 줄씩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G샵 7이에요. 네, 둘, 셋 네가 없는 하루가 사실 나 잘 그려지지 않아 둘 그렇게 말했었잖아 내가 너의 나 없이 살 수 없었다고 말했잖아 둘, 셋, 잘 둘, 셋 내가 갈게 둘, 셋 다 똑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아우트로에서는 인트로랑 똑같이 까진 똑같고요. 마지막엔 G 샵 메이저 7 하고 저는 다른 모양의 이렇게 A샵 메이저 7으로 끝냈어요. A샵 메이저 7은 4번의 베이스 잡고요. 6번 줄 1번부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끝냈습니다.